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서 지금 뭐 피해, 물 피해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좀 특별 방송이죠. 저희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의 정치 이야기 또 인생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어요. 송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 예, 굉장히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송영길 대표님과 함께라면 오늘 1시간 한 10분 정도의 이 방송 시간은 굉장히 뜻깊고 또 힘이 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임세은 소장님께서 오늘 임세은 식당 TV 특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금요일 내일 이제 정동균 양평군수님 전 양평군수님 오시거든요. 임세은 식당 TV에. 근데 송일 대표님 먼저 모셔야 된다. 왜? 지금 정치와 투쟁의 선봉이 계시니까 양평 현안은 현안대로 내일 짚고 오늘은 송 대표님을 모셔서 임세은 식당 TV, 안진글 TV, 김현성 TV, 김현성 민주연구원 전 본부장도 아시죠? 그리고 인사이트 TV 그리고 뉴스맥 TV까지 다섯 개의 우리 중견 유튜브들이 성인대표 특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뭐 굉장히 답답하신 게 있다면서요. 지금 오자마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지금 거의 전쟁을 막 할 것처럼 그러니까요. 저희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더니 지금 한반도 와서도 그러시죠. 군대나 갔다고 얘기하지. 진짜 망당해가지고 진짜. 네. 아니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항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문재인 정부를 가짜 평화이고 자신이 마치 힘에 의한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전쟁 위험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간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최근에 켄터키 그 미국 핵 잠수함을 방문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왜 대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치 김건희 대통령 경호원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고요. 어찌됐건 이 켄터키 이 핵 잠수함이 뭐 40년 만에 와가지고 대통령이 갔다. 우리나라 네. 언론들은 막 그게 마치 국가안보가 강화되고 핵 억지력이 강화된 것처럼 네. 뭐 호들갑을 떨고 네. 있습니다. 핵이 온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이게 허상이냐면 네. 아시다시피 이 핵 잠수함은 이 켄터키급은 오하이오급으로 세 번째 큰 핵잠수함이에요. 예.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이 예. 트라이던트2라고 해서 이게 삼지창 있죠. 예. 트라이던트라고 합니다. 그 미사일이 최소한 800마일 정도, 아, 8000마일 정도 되거든요. 8000마일. 예. 그러면 한 12,000km가 넘습니다. 최소가. 예. 그러니까 ICBM인 거예요. 여기, 여기 탑재되어 있는 20개 예. 미사일이 탑재되어 예.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산항에 와가지고 한반도 중심이 1000km밖에 안 되는데 네. 최소 10,000km가 넘는 ICBM을 싣고 온 이 핵 잠수함이 무슨 핵 억지력이 있는 것입니까? 네. 아무런 억지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550km짜리 두 발을 쏘았어요. 그럼 바로 부산항에 이 핵 잠수함을 타켓으로
할 수 있는 거리인 것이죠. 예. 원래 핵 잠수함은 한 두 달, 세 달 잠항을 해서 안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훨씬 더 부산항에 떨어져 있어야 오히려 부관이 타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쇼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 제가 일부러 써왔어요. 예. 뭐 잔뜩 써왔어요. 예, 잔뜩 써왔어요. 예. The symbolic beat, 상징적인 beat에 불과하다. It's like the end of war at the influence of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즉, 윤석열 배려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uth Korea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북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방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험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네. 여기다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더라도, 좀 황당한 일종의 정치적 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와달라고 엄청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도 드네요.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만약에 이런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것은 즉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해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금 동해바다에서 합동 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마치 부산항에 미국 핵 잠수함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게 국가 안보가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의 핵잠수함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원산항이나 청진항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기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동해바다가 국민 여러분. 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네. 잘 군대를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것도 못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GP라 그러잖아요. 가이드포스트입니다. 네. 우리가 휘전선 DMZ에 GP나 GOP가 있으면 거기는 땅값이 서울 땅값보다 더 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군사적 긴장이 네, 강화된 곳이니까. 예, 예. 그 덕분에 물론 서울이 이제 방어되는 면은 있지만, 네. 서울이 일본이면 우리가 GP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GP를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동이라는 네. 것은 즉 미중 간의 대립, 북중러의 삼각동맹과 한미일 네. 삼각동맹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을 놓겠다고. 먼저 이렇게 자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고 네. 이 덕분에 일본의 안전은 보장이 되고 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오히려 이런 핵 잠수함이 대한민국에 기항할 때 오히려 네.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고 네. 평택항 방위비 분담도 저는 네. 오히려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네. 제가 주장한 바 있는데 네. 전 세계 900개의 미군 기지가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평택에 있는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 중에. 예. 가장 좋은 기지. 그것도 북경이 바로 코앞에 있는 위치에. 예. 예. 이걸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도 미국이 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국가 이익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미국한테 뭐 요구 하나도 못하고, 지금 핵잠수함에 부인을 대동하고 거기서 구경하고 다니는 게 과연 국가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인지 제가 네. 의문이 가고 거기 또 뭐라고 방면으로 써놨는데 네. 이것도 AOG 보도에서 네. 큰일 나더라고요. 세 번을 보셨는데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네. 하나 모대웁니까? 아니 모대웅은 둘째 문제.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앞에 아까 앞장서겠다. 앞장서서 그 GP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거잖아요. 네. 미국과 일본의 앞잡이를 했던 거죠. 자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중한 네. 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거기에 김건희 씨를 데리고 와서 김건희 씨는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막 관광하듯이 막 잠수함 뭐 망원경을 막 보고 있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런 중대한 현장에 김건희 전문가인 임세훈 선생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보통. 네. 배우자는 저런 군 관련돼서는 뭐 국군의 날 행사라던가 네. 아니면 공군사관학교 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이런 데만 가지 실제로 군 관련된 시설을 참관하고 가는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특급 안보 보안 시설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가가지고 하얀 옷 입고 가가지고 뭘 봤나요? 저 만환경 보고 이런 거 못 봤는데. 네, 그것까지 하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지금 저기서 뭐 보고받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대로 간 거예요? 예. 정말 국가 주권이 큰 문제고 이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미국 일본의 무슨 여기 무슨 네. 이 파견소 뭐 대표인지가 참 총독부라는 얘기가 나와서 심지어 일본 총독부다. 그래서 미국 파견소다. 그래서 바이든 기시다도 참 요즘에 정말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이렇게 뭘 잘 모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잘 이렇게 보시고 뭐 기타 치고 노래도 부르게 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폭탄주도 먹어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서
내용적으로 다 빼먹자. 외교적, 아, 경제적 효과는 싹 빼먹고 있는 거죠.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다 좀 퍼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아니, 국민이 수십 명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수십 명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목숨까지 잃은 피해를 받고, 지금 뭐 아까 이제 군 여기 가서 안보 안보 얘기하는데요. 해병대 그 전우가. 예. 뭐 구명조끼 하나 못 입고, 그 거센 강물 들어가서 지금 사망했습니다. 예. 그런 거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해병대 그 20대 초반에 예. 우리 아들 같은 게 아픔이 너무 그 인생이 마음이 아픈데, 그게. 예. 얘를 못 낳아서 그 시험관 예, 시험관 아이고 예. 얻은 장손이라 그러던데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세계 최저인데 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애들을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가 관리를 않고 보호를 못해서 이렇게 죽어나가게 만드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아니 이 정부는 네. 얼마나 더 젊은 어? 네. 이 생명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국민이 죽어가야 그 죽어가야 정신을 차릴 거. 지금 이태원 참사도 해결 아무것도 안 됐고 이상민 탄핵조차 안 됐습니다. 아직 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탄핵은 돼 있죠. 이제 탄핵이 아, 예, 결정이 안 된 예, 거죠.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을 만약에 경질해서 안전의 최고 책임자를 잘 뽑아놨으면 네. 막았을 수도 있잖아요. 막았을 수도 있었죠. 반지하고 지하도가 작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 뭐 야당이랑 싸우고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탄핵까지 올렸으면 잘못했다 하고 경질하고 딸이 뽑아두는데 전 진짜 이 정부가 뭐를 위해서 있는 정부예요 도대체? 근데 제 생각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수해 기간에 딱 들어서면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점검회의만 예. 해도 체크될 텐데 왜 기본적인 회의를 예. 안 하는지 정말 도지사들도 시장도 경찰도 소방서도 대통령도 장관도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리빠졌는데 저는 이제 네. 이게 상징적이더라고요. 우리 그 뭐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 때 네. 네. 이제 앞에 경례하잖아요. 네. 뭐 경례 받은 까지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부대 열중시설 부대 열중시설을 못 열중시설 받고 못하죠. 네. 쩝쩝쩝쩝을 계속합니다. 네. 부대 열중시설을 네.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 이명박 대통령 그냥 다 열중시설 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는데 나는 그게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네. 놀부처럼 뭐 화초장 애우다가 뭐 까먹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마인드 때문에 이걸 못했냐면 보통 우리가 연설을 하려면 대학볕에 군인 장비들이 쫙 차례짜서 그렇죠. 서 있으면 네. 미안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는 정치인들 연설할 때 앉을 수 있으면 앉으시라 그러고 네. 이렇게 청중을 배려해야 된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이분은 평생 검사로 갑의 위치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죠. 네. 아, 좀 이거를 열중쇼 쉬게 했다는 게 자연스럽게 연상돼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너무 차렷자세니까 그러니까 네. 항상 지금까지 국민들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만 해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을 받들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하고 저거 처벌하고 이게 막 단죄하는 것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외국 가면 기시다거나 바이든 앞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분이 왜 국민 앞에 와서 인상 쓰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오자마자 화냈죠. 오자마자 네. 이런 말이 나오고 공무원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준비도 안 돼서 산사태에 가가지고 뭐 바위가 떨어졌냐고 이런 건 처음 봤다고 그러고 그 뭐 구경꾼 화법도 아니고 뭐 저는 일단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도 부산 지하철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행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폭우 경보가 내려져서 폭우가 실제 내리자마자 지하차도 특히 이제 깊숙이 들어간 지하차도는 그냥 통제했으면 아무도 안 돌아가셨죠. 그 통제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전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그리고 예. 그 뚝이 사실상 무너질 것 같아서 인력이 투입돼서 막 고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예. 하잖아. 근데 그걸 갑자기 팍 터진 건데 그때라도 막았어야죠. 그때라도 이게 가겠지. 몰라 인지가 예. 안 된 게 아닌데. 제가 인천 시장 때 경험을 해보자면 예. 저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닷물의 그 만조와 이게 민감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예. 만조될 때 폭우가 내려오면은 하수가 빠져들이는 게 아니라 역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바닷물의 그렇죠. 그 물대를 분석하고 예상 강우량과 이걸 분석해서 대책 쪽 시나리오를 한번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보거든요. 예. 뭐 또 눈이 오게 되면 비축된 염화칼슘량과 제설 차량의 준비.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제설 작업을 같이 저는 뛰고 오랬거든요. 예. 진짜.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면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기본을 다 안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전반 예.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대통령이 국민 수혜난 국민 제쳐두고 어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뭐 외가 가도 할 일이 없다 식의 마인드가 예. 저는 이 전 공무원 사회에 딱 뿌리 깊게 쫙 내려온 거다. 지금 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뭐 충북 지사 거기도 내가 가서 할 일 없었다. 예. 오선 갔다고 네. 해서 한 발 게 없어. 없었다. 무조건 달려가야 되고 그 전에 통행을 막았어야죠 이 사람아. 아니,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다들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예. 왜 그래요, 도대체? 이런 거 학원이라도 다녀, 단체로 지금? 네, 우리 임세수 소장 요즘 분기가 탱천한 상태이고요. 근데 송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도 아니 가는 것도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될 상황인데 가서 사직생 생직사 뭐 이야기하면서 뭐 우크라이나하고 한국하고 연면 연대 가지고 뭐 러시아 전쟁 전쟁하자는 거야 뭐야? 외국 사람들 들으면 한국군이 우크라이나 군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로 네. 이해한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마인드로 말하는 거죠. 너무 살벌한 국군 통수권자한테 우리가 그걸 하려면 군대와 국회와 국민의 동의는 구해야 되잖아요. 선전 이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건데 어떠셨어요? 예, 워낙 그 특히 국방외교 전문가시니까 예. 글쎄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네. 게 있고 역사적인 연원이 있고 그 상당히 단순하지가 않는 그 전쟁이 네. 거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무슨 우리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소련에 속해 있던 소련 연방공화국에 네.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우리가 민간 재건 산업이나 평화적 분야 이런 뭐 분야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마치 그것을 전투 물자하고 뭐 네. 폭탄이나 살상 무기까지 지원해서 거의 뭐 연대를 할 정도 생각한다면 바로 러시아가 북한에 신식 무기를 제공해주고 네. 그렇게 당장 당시 러시아 전폭기 막 TU-60, 120 같은 그런 이 핵 전폭기가 만약에 우리 카디즈 독도 이쪽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네. 정말 메드베데프가 경고했잖아. 이 지금 황당한 윤석열 행동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예. 제가 메드베데프를 두 번 만나봤어요. 예. 그 메드베데프가 지금 강성 발언 전술핵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일방의 승리로 절대 끝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우크라이나와 나토든 뭐 바이든든 타협하게 돼 있고 트럼프가 내년에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쵸? 내년에. 네. 그러면 이게 러시아와 이게 타협이 되면 우리가 양쪽에 다 우리 물건을 그렇죠. 팔고 관계를 해야 될 대한민국에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시장을 다 축소시켜놓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튼튼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했는데 그거는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지금 엑셀레이터 밟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게 아닌가. 러시아의 이제 자동차 저희 많이 팔잖아요 국내산 네. 자동차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현대자동차 네. 철수한다고. 네. 네. 철수하고.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네. 30만 대 현대차 공장을 네. 철수했습니다.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옛날에 이제 레닌그라드였나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예. 네. 페테르스부르크. 제가 지금도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왓츠앱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을 했는데 양쪽 다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로라 나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개입한다면 빨리 양쪽 다 휴전하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맞습니다. 어떤 정부나 NGO들과 시민들과 유엔과 함께 물론 이제 뭐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제 세계 평화 단체들의 의견도 있더라면 그것 정도는 뭐 기술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쟁하자는 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죽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 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떡하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 염려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천공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무속 천공이 그렇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번 전쟁이 나봐야 전쟁이나 정신 차린다. 정신 차린다. 한번 나라가 망해봐야 뭉치는 백성이다. 우리를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네. 이게 저런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러니까 저런
또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산 복합제 세력이나 예. 아, 다른 세력들이 뭔가 이 어리석은 이 광대 같은 노름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 그래서 예. 진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런 어리석은 리더십에 맡겨놓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마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들은 정말 신나게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호구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이때 우리 외교, 뭐 경제, 국방 이익을 전부 다 빨아먹어야 된다. 뭐 무기 팔 것도 시작해서. 아니 뭐 도청당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정말 신발끈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예. 윤석열 보면은. 감히 박정희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예.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백곰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 강국의 토대를, 미사일 자주개발의 토대를 만들었고 예. 자주국방의 토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네, 뭐 성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이 한반도의 운명이 또 동북아 정세가 너무 불안해서 오시자마자 그냥 우리 애청자들 소개도 못해드리고 그냥 쭉 날렸습니다. 그 사이에 성 대표님 팬들 엄청 들어오셨어요. 지금 안지글TV 천여 명 가까이 들어오셨고요. 임센식당도 지금 200여 명 정도 넘은 동접 쭉쭉 이제 성 대표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다른 방송 듣는 분들도 막 오시는 거. 여러분 지금 성 대표님이 일점만 푸신 거거든요. 그 유능한 지도자로서 또 한반도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굉장한 통찰력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로서 지금 일점만 푼 거예요. 윤석열 정권처럼 무모하게 불나방이 돼서 미국 일본의 앞잡이 돼서 북한 중 러시아와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한반도 경제 전쟁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푸신 거니까 앞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지금 주변에 빨리 저 안지글TV, 임선식당TV, 김현성TV, 인사이트TV로 다들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뭐 지금 좀 이따가 내일 스픽스도 가신다면서요. 예. 내일은 마키아벨리. 임세은 소장님은 내일은 스픽스 끝판도로 가시나요? 토요일 날 악자 짓거리고. 요즘 스픽스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스픽스도 칭찬하는 시간. 저는 내일 스픽스 10시 50분에 정치 본세.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내일 스픽스를 갑니다. 자, 계속 이야기가 나가겠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뭐 또 손 대표님 갑자기 얘기를 들으니까 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예. 견뎌요. 요즘 근데 양평 비리 고속도로 예. 기획대 최고 전문가인데 손 대표님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엄청 많잖아요. 외교나 외교 전문가시니까 그 지금 측근들이 예. 계속 구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완전히 정치검찰의 마녀사냥인데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봉단들이나 선거운동을 챙기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는 그것이 잘못된 지적을 받을지언정 정치검찰에 나서서 이렇게 송영길을, 민주당을, 송영길 대표님의 측근들을 마녀사냥할 일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사건 조사를 보는데 그 이야기부터 아시겠어요? 한동훈, 예.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뭐 범죄자 소굴? 범죄 소굴? 야,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예, 어저께 그 체포동의안 저기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맞서고 일반적으로는 포기하겠다 했더니 무슨 범죄자들이 모였는 곳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천하 제일의 싸가지, 천하 최악의 싸가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탄핵시켜야 돼. 아니 법무부 장관이란 아니, 자가 적어도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은 네. 지켜야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한 존중은 하고 들어가야죠. 무죄 추정은 해줘야죠. 그 다음에 정책 중립은 지켜야죠. 네가 신이야? 네가 법원 판사야?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본인 가족들 거기 뭐 실제로 범죄 확정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누구죠? 아니 본인 그 남동생?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 남동생도 아니, 그렇고 처남 처남 처남도 본인이 그렇고?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한 불법만 대여섯 개가 됩니다. 그렇죠. 본인 따님 어플 경시대에 200만 원 돈 주고 사서 냈습니다. 이거 완전 업무방해거든요. 그렇죠. 사기고. 그래 요즘에 네. 불법 집안이네 그러면. 요즘에 윤석열 정권과 이런 분들의 그 발언 한 걸 보면 네. 국어 공부를 참 잘 시켜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어를 공부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국어를 해 공부냐고 한글 깨우쳤는데. 정말 이 영국이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겠다. 뭐 인도 사람들이 볼 땐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 자신들의 언어. 제가 프랑스에 공부를 해보니까 프랑스 예. 그 학회요. 그 프랑스 언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연구합니다. 계속. 네. 프랑스 모국어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영어를 고의적으로 안 한다는 분석도 아니,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프랑스인들이. 그 말이라는 것은 네. 그 민족의 생명입니다. 네. 언어와 사상과 철학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술 먹고 아무리 떠들어도 되는 저런 윤석열의 아유. 비속한 언어와 이 한동훈의 네. 저런 참을 수 없는 존재음의 가벼움의 네.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든 우리 민족의 어떤 삶과 철학과 정치 담겨 있는 언어는 계속 우리가 조탁하고 갖고 공부를 시켜야죠. 예.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받아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이 검사 정치 검찰들은 인성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살권수 하면서 조국 사건 때부터 정치 쿠데타, 검찰 쿠데타 일으킨 자들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어마어마한 탄핵에 달할 정도 엄청난 비리가 발생했는데 입 닥치고 있는 거 보세요. 네. 아니 나불나불 네. 돼야지 평소처럼 이것에 대해서.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덤비고 뭐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해야 됐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정말 고속되겠대 우리 임생소장님 최고 전문가 중 하나니까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김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기에 김건희 일가,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 일가에 땅이 없다고 치더라고 없다고 칠게요.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예타를 통과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유도 없이 바꿨는데 그 과정에 심지어 장모 관련된 범죄 행위에 있던 공무원이 그걸 결재를 했어. 국장이. 네. 그리고 틀었어. 그리고 그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공약사인 거를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네. 이거 자체로도 문제인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다 보니 그 휜 쪽에 보니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네. 이거 범죄가 너무나도 심하게 의심이 돼서 네. 냄새가 나는 거죠. 확인된 점만 국정조사 아무 했죠. 얘기도 하지 않아. 아니 이제 얘기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네.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만 나왔는데 네. 국감 때는 한다고 하고요. 이번 주 수혜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우리 송 대표님한테도 제가 제안 드릴 건데 아무래도 금요일까지는 지금 이 이슈파이팅의 동력을 좀 야당이 조금 미룬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민간단체니까 지금 고속도로 게이트 지금 탐사 보도하고 민간단체 맹렬하게 대응을 하고 보도도 오늘 많이 나왔어요. 특히 네, 네. 그 안국장이라는 사람 네, 네. 국장. 김성교 채찍근인데요. 네. 누구나 아는 안천, 그래서 양평 예, 양평 공공지구 비리 주도한 사람이에요. 네, 네. 기소까지 됐는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네. 6일 만에 직권하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전진성 무소가 6일 만에 단독 인사. 송 대표님 혹시 인천광역시장 할 때 6일 만에 단독 인사 하신 분 있어요? 아 기소된 사람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인사도 네. 인사도 오히려 징계를 해야 인사도 뭐 비서실장 정도 핀셋 인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네. 인사 청탁이 들어와서 네. 저쪽 그 김건희 쪽 그 네. 측근들이 이걸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김경호 그때 매일경제 부장 출신이 한 인터뷰 저 동영상을 보니까. 네. 원희룡 장관께서 그 백지화 선언하기 전에 당정회의를 했잖아요. 네. 급히 생긴 당정회의인데 그 당정회의도 제대로 참여 안 하고 계속 복도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산에서 온 전화가 네. 추정되고 네. 그 전화가 김건희 여사인지 뭐 윤석열 대통령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쪽 핵심이 전화를 하니까 당정회의도 지금 뭐 참석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네. 계속 네. 전화를 맞아요. 받았고 그러니까 얼이 빠진 상태, 눈빛도 흔들리고. 아, 그날 보면요. 불안한 눈빛.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혼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면. 백지화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당정회의에서 도출된 결론도 아니었고, 네. 거기서 설명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정회의는 껍데기로 열어놓고 용산 전화를 받고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국정조사가 특검을 하게 되면 그때 했던 전화 통화 내역과 네. 국토부와 기재부, 대통령실. 그다음에 양평군의 모든 수발 공문부서를 네, 전부 뒤지고 네, 그 뭐야 용역업체 네. 걔들이 무슨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수위 때 한 거잖아요. 인수위 때 네. 착수는 다 인수위 때 한 겁니다. 그냥 그건 법의 네. 절차에 따라서 2월 21일 날 본타당성 용역 네. 공고만 한 거예요. 공고. 아, 그냥 용역업체가 무슨 정책을 네. 바꾸는 그러니까요. 55%를 미리 다 과제를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역을 한 거죠. 영역 공고사하고 과업지세 보면요. 정확히 양서면으로 종점은 못 박아놓고 그 안에서 혹시 검토할 게 있는지만 네. 따져라 그런 거예요. 국정조사를 해보고 네. 나서 네. 저는 이걸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밝혀야죠. 이
이 안 국장을 비롯해서 그 국토부 관계자들 그 용역업체들 다 조사해보면 결론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송영길 이 돈봉투 논란 수사한 거 한 30%만 수사를 아니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1만 해도 지금 나와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너무 억울한 게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지금 2000 어떻게 보면 거슬러 가면 2018년 그다음에 대선 후로만 해도 지금 벌써 1년 반 가까이 수백 곳의 압수수색과 정말 뭐 이제는 뭐 옛날 통진당 사건도 재수사를 한다잖아요. 추미애 대표님은 아드님 문제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었나요? 국민들이 이제 기억도 못하는데 그걸 또 재수사한다고 그러고요. 송 대표님 수사 지금 그 송 대표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송 대표님 프랑스 계실 때 얼른 들어와라. 무슨 중대범죄인가 된 것처럼 해갖고 지금 들어오신데 지금 세 달째 아직 소환도 안 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너무 한다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돈봉투 논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은 수사받고 그 응분에 그 책임을 질 사람 질 것입니다. 예. 뭐 제가 수사를 안 받겠다. 뭐 우리는 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그러지 않잖아요. 수사해라. 예. 그러나 더 큰 범죄 행위를 왜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건희 주가 조작 같은 녹취록인데 왜 태용호 녹취록 수사 안 하는가? 네. 왜 황보승이 김연아 공천 헌금 녹취록 예. 수사 안 하는가?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김만배하고 남욱이나 그쪽 그 대장동 세력 대장동 관련 네. 녹취록에 나온 그 네. 문제는 제대로 수사 박영수 윤석열 녹취록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봉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다 돈봉투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 매덕이요, 뭐 72억을 뭐 영수증 하나도 없이 네. 현금으로 다 쓴 거잖아요.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국가 세금을 도둑질한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정감사 때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 특활비도 그렇고 지금 이 검찰총장 이름도 모르겠어요. 존재감도. 계속 이원석. 이원석인가요? 네. 누군지도 몰라요. 계속 까먹은데. 돈봉투 받은 사람이에요. 돈봉투 받은 사람. 맞아요. 김효재 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돈봉투 받은 사람. 국민 혈세로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윤석열, 이원석, 김효재. 돈봉투 정권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이 돈봉투 정권, 이 정권이 이 앵간히 해라는 거죠. 앵간히. 예. 그리고 이 송영길 뭐 수사한 거 좋은데 별건 수사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가. 왜 아직도 나를 소환하지 않고 네.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식당에 밥 먹는 까지 뒤지고 있는데 네. 자기들은 그렇게 특활비로 식당 밥 먹는 거 전부 영수증도 숨기고 내놓지도 네. 않으면서 한우 엄청 아니 전당대회 때 당원들 밥 먹는 거 그거를 다 이 여의도 식당을 다 뒤져서 밥 산 사람들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있어요 다들. 아 지금 이제 아니, 지금 그렇게... 별건에 정말, 가가지고 정말 밥 사준 사람까지도 이제 정착은 너무 치졸한 이 법으로 권력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이 준 권한이에요. 권한 권력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송영길을 검찰에 소환하는 날 어떻게 내가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규탄의 내용을 할 것인가 네. 밤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이 성명의 내용을 갈고 닦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기구하신 지 한 세 달 되셨나요? 세 달 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소환을 아니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 사건을 국민 혈세를 빼돌린 사건도 아니고요. 당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의 이제 의원도 있을 거고 뭐 대의원도 있을 거고 자원봉사도 있고 당원도 지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차비도 들 것이고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그걸 지켜보는 지지자들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교통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당한 관행이라는 지적은 그 실체 관계도 네. 잘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네.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그것이 만약에 부당한 관행이라면 당연히 그건 지적도 받을 거고 수용도 해야 될 거라 저도 생각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확인된 게 없잖아요. 마치 한동이 말한 것처럼 상대 우호를 매수해가지고 비열하게 뭐 순위를 뒤바뀐 이런 사건은 아니고 국민 혈세를 뺏은 사건은 아니잖아요. 지적받고 꾸중받으시고 수사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마치 국기문란 문제가 난 것처럼 난리펴갖고 기구해서 기구했더니 세 달에 돼도 소환도 안 해. 두 번이나 가셨어. 근데 조사도 안 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변에 그리고 약한 고리만 텁니다. 그리고 별건에 처음에 이정근 녹취록 시작된 사건이 네. 이게 전당대회 사건 그것도 지금 2년 됐나요? 대표님?
선관지? 2년이 네, 그렇죠. 좀 넘었나? 2년 네. 그렇습니다. 2년 넘었습니다. 2021년 네. 5월 달에 했습니다. 아, 벌써 2년, 2년 2개월 전 사건에.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송 대표님을 수사한다고 하더니 수사는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무슨 싱크탱크.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선거법 위반 사항을 지금 고발을 해보려고 지금 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2년 전 전당대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했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죠. 이방부장관 아니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겼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다 취하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진 자기 상대방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기소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대통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진 사람. 네. 정말 정치 도의에도 없는 치졸한 짓일 뿐만 아니라 네. 그 선거법에 지금 뭐 김문길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자기가 지금 김만배를 알았냐 김만배 누나가 자기 아버지 집 사준 거 알았냐 몰랐냐 부터 시작해서 장모한테 10원도 남한테 손을 끼친 거 없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네. 쌓여 있어요. 너무 많죠. 주가 조작도 한 적이 없고 계좌 그냥 맡겼을 뿐이다. 이거를 민주당이 작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해놨는데 이 재직 기간 중에는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예. 지금 소추를 안 다지만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수사를 고소를 해놔야 네. 이게 대통령 자리에 내놓으면 바로 수사에서 아,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후적으로라도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고발 기소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거 너무하잖아요. 네. 어떻게 선거에 참 야당을 참 상식이 안 네. 가는 그걸 기소한 검찰도 황당한 사람들이고. 근데 두 건을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쌍방울 탈탈 털어서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분께서 완전한 정치 공작 압박 수사다라는 이제 편지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잊어먹은 통일당 사건으로도 수사를 한다 그러고 뭐 이게 뭐 할, 그러니까 기소를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더 하고 기소도 몇 건 더 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걸 총선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아예 정치 공작 총선을 지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민주당 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민주당 의원들을 자기 지역구 다 촉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요즘에는 그냥 무슨 브리핑 멘트 정당이란 말까지 비아냥한다 네. 그러는데 괜히 그냥 맨날 성명서만 내고 대변인 성명만 내면 뭐예요?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지. 권한 행사해야죠. 국회의원이 헌법적 권한인 탄핵 소추권을 행사해서 이번 국감 때 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저는 검사,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 네.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위반 행위가 쌓이면 임계점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총선 때 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169석을 가지고 다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소추 발의까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이제 국민들이 100만 이상씩 모여서 도저히 예. 이 대통령 놔둬가지고는 웬만하면 박근혜 탄핵 한 번만 하려고 우리도 마음을 그렇죠. 먹고 있잖아요. 탄핵을 자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국가를 거의 누란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전쟁의 위험까지 몰고 가게 되면 이런 대통령 끌어내려야죠. 네. 예. 그럼요. 그거는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거 봅니다. 예.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저는 윤석열은 탄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 전 단계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에 해야 될 일은 이 검사와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저 정말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네. 준비를 해서 결정적 시기에 탄핵 소추 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원희룡 정도도 탄핵 발의를 못 하니까 한동훈이 더 날뛰고 원희룡이 더 날뛰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법무장관들이 제대로 대처 못 하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통째로 가져가려다 걸린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대처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대변인도 네. 맨날 이재명 뭐 후보 뭐 오늘 300몇 번 압수수색 했는데 김건희는 한 번도 안 한다 이런 거 백날 성명서 내면 뭐 합니까? 그냥 탄핵 소추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맞습니다. 성명 내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누나나 다 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불공정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소확 어떻게 하라고? 네. 우리가 그래서 169석을 줬잖아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권한 행사를 해야죠 행사를. 송영길 전 대표님 얼마나 답답하면 그 이제 동료원들이나 후배 의원 또 소속했던 전
대표를 지냈던 당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과 호소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원들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엄청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센 소장님께서도 요즘 이제 방송에서 맹활약 중이신데 민주당 내 초강경파로 몰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제가 보기에는 임센 소장님은 중도 온건 진보거든요. 상식파입니다. 상식파. 10여 년 넘게 봤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 더 급진적인 참여연대 제가 활동할 때 훨씬 부드럽고 온건한 경실련에서 활동했거든요. 그 차이 제가 그때부터 지켜봤는데 그래도 이 역풍 걱정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임센 소장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송영길 전 대표님과 왜 함께하고 있는지. 예, 아니 저도 오랜 당원이고 그렇죠. 예, 10년 차 당원이고 그 누구보다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단 한 번도 뭐 다른 당 쳐다본 적도 없고 탈당한 적도 없고 항상 투표는 항상 민주당.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근데 지금 좀 여론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이 정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국민을 정말 개돼지를 보지 않고서는 저는 국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봤어요. 적어도 그 박근혜 대통령 우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 아예 위선조차 안 떱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이런 국민 무시하고 국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생명 안전 지키지 않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대통령 부부 일가의 사적인 무슨 땅 투기 의혹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온 상황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눈앞 깜짝 안 하고 저쪽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물건 사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는 게 야당이 맵지가 않은 거예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야당 그냥 쓱 지나가겠지. 어? 바이든을 했는데 난리면으로 들어 하면 또 듣네? 어? 우리 도청 당했다는데 도청 괜찮다고 해도 얘네 아무런 소리 안 하네? 어?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튼다 그랬는데 얘네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 안 하네?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은 정말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야당을 안 무서워하는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진짜. 당선됐을 때 평민당 국회의원이 한 79명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똘똘 뭉쳐 싸워서 대선에 이겼거든요. 아마 새정치국민회는 그때 의원이 더 적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60명인가? 아,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70명.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4천여 명이 굉장한 소수였는데 엄청난 전투를 발휘해갖고 정권교체까지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소위 여기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소위 비명계 의원님들 이제 몇 분들 이름은 제가 직접 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시죠.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이러잖아요. 이제 뭐 마치 제3자처럼 뭐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뭐 8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아, 뭐 송영길 뭐 지금 구속을 피하려고 지금 일부러 검찰청에 나가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한다. 우리 당 의원들이 이제 라디오나 어디 나가서 인터뷰한 게 기사화된 걸 볼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필요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같은 당이고 같은 동지면 뭐 비리를 옹호해라 뭐 잘못된 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원칙 헌법 기관으로서의 원칙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뭐냐?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입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이상 무슨 살인죄나 강도죄나 부정부패죄가 아닌 정치적인 논란이 된 범죄 행위를 어떻게 구속을 시키냐고 일반 국민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걸 한 제1야당의 대표 그것도 과반수 정당한 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불체포특권은 그렇죠. 포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나가야 될 텐데 당연히 구속에서 기각되어야 될 것이고 당연하죠. 법원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기각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셔야 되는 맞습니다. 것이 최소한의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한 거 저는 반대했지만 포기하시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동료 의원 그것도 당대표를 나가 구속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정말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 서른 의원께서 이 정도 노트 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성명 냈잖아요. 자기 이름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다 역지사지가 돼보세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는 조사 안 하니까 가만히 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했어요. 각계적으로 하나씩 죽였죠. 각계가 나는 아니니까 다 나몰라로 하다가 결국 히틀러한테 모든 권력을 뺏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비명기 의원이라면요, 뭐 제가 의원을 꿈꾸본 적은 없지만 이럴 것 같아요. 최소한 아니 어느 정치 역사에서 심지어 군사독재 정권도 못한
전현직 야당 대표를 동시에 둘 다 구속시키려는 점. 아니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치가 떨려요. 제가 뭐 민주당 적극 지지자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는 막 진보정당 민주당 다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 꿈을 갖고 살아왔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 치가 떨리거든요. 아니 생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권이 겁도 없이 세상에 5년짜리 정권이 전현직 야당 대표, 그것도 제1야당 대표,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면 어딜 도망가기라 하겠어요. 이분들이 뭔 증거인멸이 있습니까? 압수색을 수백 건씩 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님 300건 이상, 송 대표님도 지금 합치니까 60건입니다. 거기다 추미애 전 대표까지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구속장까지 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 3명을 동시에 수사를 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문재인 정부 장관들 지금 백운규 장관, 조국 장관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속 장관 재판받고 있고 구속됐었고, 박지원 원장, 송은 원장 이런 조건 저는 정말 못 봤어요. 전두환, 노태우도 이런 짓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이명박, 박근혜가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은 각계격파당하면 안 된다. 모두 나가 정면으로 싸워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저는 뭐 구속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뭐 나를 구속 못 시킬 거라고 저는 모르지만 구속시키든 나가 싸우자. 뭐 이재명 대표 나는 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아니 전현직 당 대표 다 구속시키고 총선 치러 보라고요. 어떻게 된 국민들이 가만 국민들이 좀 지켜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국민들도 가만히 있자. 국민을 믿고 갑시다. 예. 믿고 가고 이 한동훈 장관 이번에 정경심 그 교수 가석방도 보러 있던데 정말 이런 잔인한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환자시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정말, 갔다 온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잖아요. 가족을 이렇게 도둑 내놓고 자기 딸 그 아니 표창장 위조 갖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자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경력 학력 위조 주가 조작. 땅 조작, 도로 조작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당신들 정권 끝나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저는 나부터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 이렇게 아니, 얼마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녹취록 내용 중에 보니까 이렇게 업을 싸면 남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기면 안 된다. 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경고를 했던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맨 점쟁이 좋아하고 어디 뭐 불공돌이고 뭐 어디 소가족 벗겨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거기다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덕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맹자께서도요 역성혁명을 주장했잖아요. 정말 이 탕왕과 이 거랑의 이러한 이 포각무도한 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을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성혁명을 주장했는데 국민들의 이런 원성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 정말 이 물이 정말 이 뒤바뀌어서 배를 엎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장 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시절에 5년짜리가 겁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5년도 안 되고 이제 4년도 이제 지나서 3년 3년 반 정도 3년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이천시장 취임했을 때 4년이 꼭 오르냐 했더니 금방 4년 돼요. 금방 됩니다. 윤 대통령 곧 전직 대통령이 곧 있으면 됩니다. 진짜 민주당이 맞습니다. 야당이라는 걸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취임하고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니, 만날 거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더 이상 저 막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그렇지, 안 만나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만나자고 사정해야 되는데 그건 유시민 작가가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뭘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뭘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1야당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 만나는 게 민주국가 대통령의 일입니다. 백악관에서도 항상 야당 대표 백악관에 불러 저녁 먹고 설득하는 게 미국 대통령의 임무거든요. 그렇죠. 공화당 강경파 옛날 민주당 대통령은 항상 맞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들한테 전화 걸고 토론하고 맨날 뉴스에 뭐 나오죠. 맨날 그냥 야당이 욕만 하고 야당이 뭐 예산한다고 욕만 하고 있는 거지 뭘 설득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뭐 한 번에 해봤습니까? 아예 나라 국민을 파괴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 장권이 이럴 수가 없죠. 심지어 김기현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게 한 것도 정전 대표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김기현은 그나마 만나려고 했더니 용산에서 만나지 말아게 해가지고 용산 총독부에서
이런 경우를 봤습니까, 여러분? 당장 정말 저는. 진짜. 그래도 예. 그 합리적인 유승민, 이준석을 저렇게 팽당해서 예. 빨리 유승민, 이준석 탈당해서 당을 하나 만들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우르르 탈당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 완전히 지배받는. 계속 안철수 의원께서 아직도 어떤 발언이 없던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 계속 안철수 의원님한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손가락 자르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 손가락 안 잘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네.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새 정치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윤석열 정권 이야기가. 최악의 정치인데. 자기가 말한 거 최악이잖아요. 이걸 지적해야죠. 네. 제가 무슨 사석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이상민 하나 해임 못 시키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떠들시겠는가 울분을 토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직접 참석한 사람들 들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그런 사석에서 울분을 터뜨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입장은 냈어요. 그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네. 이건 원한대로 추진해야 된다. 오해받을 짓이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최소한 상식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있던 김은혜 씨한테 공천도 뺏기고 팽당할 마지막 팽당할 거라고. 그렇죠. 당연히 뺏기죠. 나경원도 지금 팽당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무슨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말 못할 네. 사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정권 아, 지분도 있고 대통령,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났던 건 이렇게 말을 안 할까요? 아무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가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국민의힘보다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네. 떨어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차별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신 양쪽이 다 그런 이제 분열의 요소를 안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뭐 개파가 다르고 뭐 친명 비명 뭐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서로 다르더라도 공식성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송영길이 무슨 이재명 편이다 뭐 그랬다는데 아니 제가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낙연 후보를 당선시켜서 최선을 다했죠. 그럼요. 그럼요. 당대표가 아니 가장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과 국회의원 여러분이 뽑은 그것도 70%의 지로 뽑은 당대표잖아요. 그 공식성에 대해서 우리가 당원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진 소장님하고 저도 대선 전에 그런 기억 나네요.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제가 양해 안 차는 개혁성이라도 있는 게 문제가 많지만 이낙연 후보가 돼도 우리는 열심히 그분 당선해서 뛰자. 막 사람들하고. 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랬던 이야기도 기억나요. 그리고 계속 네. 이야기지만 이낙연 지금 전 대표님께서 귀국하신 이후로 다 두리뭉실한 이야기만 했지 한 번도 지금 날카롭게 이 정권의 문제점을 그러게요. 비판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예. 이 맞습니다. 대장동 이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검찰 부패 이 원희룡 사건 예. 김건희 전 주가 조작 예. 양평 땅 하나도 제대로 된 성명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화가 안 나시나요? 근데 진짜? 아니 문재인 정부 죽이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고속도로 게이트도요 송 대표님 제가 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무너뜨린 거예요. 왜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자마자부터 국토균형 발전이라든지 소위된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의 교통을 개선하려고 정말 치열히 논쟁하고 토론해서 2021년도에 예타는 낮았지만 종합 평가 HP가 좋아가지고 확정하고 2년 동안 KDI가 보고한 것까지 다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대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권, 서울권의 교통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춘천 고속도로 예, 거기까지 연결하는 네, 네. 6번 1차전 6번 고속도로 6번 국도 정체화나 더위로 춘천까지 연장해서 홍천 춘천도 빨리 가고 거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찾지 원하라고 KDI 예타 보고서에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들 다 읽어보잖아요. 네. 국가 도로망 체계에 종합도로망 체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니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도 공약이었다니까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건 저는 이낙연 대표님한테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당시 총리자 당대표로서 그걸 잘할 거거든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국가 균형 발전에 있었던 박진영 국장까지 우리 박진영, 김포 JRP 양평군청 와서 발언을 했어요. 왜 발언했냐?
그때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걸 중시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겨우 통과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리로 짓밟힌 건 문재인 정부의 성과이자 균형발전이라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오랫동안 했던 것이 윤석열, 김건희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짓밟힌 거니까 이낙연 대표가 나서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나서기는 쉽지 않죠,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네. 마지막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교통,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영욱 장관이잖아요. 네. 저하고도 친구인데 우리 이낙연 총리님 광주일고 후배입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지금 광주에 출마한다고 들었어요. 네, 후보로. 동부에서 네, 지금 네. 열심히 활동해서 그저께 내가 통화를 한번 했어요. 네. 미국 국토부 장관이었으니까 양평 고속도로 이거 너무 잘하실 텐데요. 아, 이야기 좀 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잘하실 거 아니에요. 총리로 했으니까 네. 그때 국토부 장관도 부르고 해서 쭉 점검을 해보면 이게 하자 없이 예비타당성이 쭉 되어 왔음을 알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지금 원희룡이나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변경안을 제출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설득 있게 할 수 있는 그때 그 총리이셨으니까 총리고 대표였으니까 이건 좀 일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이 없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소위 비명계 친문 의원들도 이번에 뭐 김수현 전 수석이 뭐 되니까 다 뭐 성명 내고 싸우고 그러던데 네. 이게 네. 파벌적으로 자기들 뭐야 청와대했던 사람들 뭐 되면 떠들고 이재명 대표나 이런 걸 나몰라라고 이런 모습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 당 전체를 고민하는 그런 그렇게 좀 띄워주는 네.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고 저는 제가 현역 의원이었으면 나는 무슨 소리 써도 바로 이번에 리투아니아 가가지고 네. 그 다 정보 수집해가지고 네. 뭐 명품 구입했는지 이거 실체를 전부 파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파리 특파원 몇몇 유럽에 네. 있는 특파원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네. 송영길 돈봉투 사건 취재하려고 서울에서 카메라까지 들여서 파리까지 비행기 타서 보내던 그 방송사들의 열정과 취재력으로. 그러니까요. 네. 리투아니아 가서 좀 그 명품점과 취재를 해봐라. 뭘 구입했는지 네. 그 기자도. 그 만나보고 인터넷 기자도 그쪽에 맞습니다. 그럼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수많은 기자들 조선일보 뭐 합니까? 맨날 맞아. 김정숙 여사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얼마를 조선일보가 아마 이잡듯이 뒤져서 뭘 밝혀냈을 거라고. 김정숙 여사님이었으면 조선일보에서 아마 가로되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에? 그러니까 무슨 사치꾼 산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아니 조선일보 예. 특파원들이 가서 다 이잡듯이 분석해서 찾아냈겠죠. 그러니까요. 거기 아마 지금 상주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아니 외신에서 이것도 얘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엄청 많이 물건 많이 샀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신한테 무슨 근거로 샀냐고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저널리즘 하는 사람끼리.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신문에 나온 기사였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맞아요. 멘트 하나 말리는 걸로 국감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뛰어. 취재를 하셔야 리투아니아 네. 누구 보내세요? 아니 보좌관을 보내든지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다 분석해 보세요. 거기서 나는 한 3, 4일만 거기서 좀 기관에서 뒤지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이게 진짜 안 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번 건이 굉장히 큰 게 1만 달러를 반출하면서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양가일부 위반이 되거든요. 근데 1만 달러면 이제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 1,300만 원인데 명품을 두세 개만 사도 초과가 되잖아요. 일단 그 안에 파우치가 거기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한 280만 원 하거든요. 그렇죠. 이만한 거로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많이 샀다고 지금 현지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리타니 언론에. 이렇게 속 큰 손님 처음이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신고도 안 했다. 외환관리법. 근데 그게 만약에 국민 혈세로 샀다. 그럼 이건 당장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보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뭐 국민 혈세까지는 네. 아니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특수활동으로 네.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꽁꽁 더 은폐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입만 열면 말이야 사람들이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면서 뭐 그런데 네. 김정숙 여사가 무슨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뭐 허위 경력을 표시했습니까? 네. 허위 학력을 표시했습니까? 도로를 휘게했습니까? 뭐 도로를 휘게했습니까? 고속도로를 땅통일 했습니까? 네. 정말 앵간히 김정숙 여사 팔아먹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전역 씨는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겠고 네.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러려면 자신들이 왜 정권 교체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재인 욕에서 네. 정권 교체해놓고 또 자기들 잘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핑계를 댑니까? 네.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참.
여사님, 그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패션 감각으로 뭘 걸어갔다. 이 정말 이 정말 곡학아세 교원 영색 정말 이? 지록 위마를 넘어서 이 우리가 BC 한 500년으로 지금 돌아간 예. 느낌이 들어요. 문화탐방 같대요. 문화탐방. 왜냐면 리투아니아가 섬유산업을 발달해서 문화탐방 갔다고 하는데요. 아니 문화탐방 가면 그 나라의 브랜드를 가야지. 그 사람 이름을 꼭 적어놔야 돼. 이용입니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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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 사람은 보니까 이용의 별명이요. 여의도에서 뭐라 불리냐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네. 이용 그 옛날에 봅슬레이 하시고 그냥 체육, 의원이에요. 체육인 출신인데 비례대표인데 네. 윤석열 옆에서 가방 못 자고 다니다가 네. 윤석열이 막 사람 국민들도 기자들 뜨는데 야 막 반말하는 게 다 전국민이 보는 사람이에요. 그분 별명이 자존심이... 그분 별명이 여의도에서 네. 인간토리 인간토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인간토리? 인간토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 정말, 여의도에서. 정말 안타깝네요. 예. 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실컷 이용당할 것 같아요.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요. 저기 여러분 한 2-3년만 지나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 기관으로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네. 뭐 조선일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이렇게 옹호하고 이런 거 전부 이제 2-3년 뒤면은 다 내가 왜 이걸 그때 썼을까 부끄럽게 될 겁니다. 자다가 이불킥 할 걸요. 이불킥. 대표 아마 2-3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좀 오케이. 있으면 밝혀지자마자 총선 전에서 손절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여러분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매일처럼 연구하고 있잖아요. 중대한 비리가 맞습니다. 날마다 나쁜 짓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수재민 이번에 희생과 피해 컸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금요일까지 야당이 좀 공세를 자제한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정말 쇄신하고 정보 다 종합해서 다음 주부터는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 쇼핑 명품이라고 게이트.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가 사치품. 네, 고가 사치품, 고가 사치품 쇼핑 게이트. 네. 이 두 가지 반드시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저는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느끼고 다짐하고 훈련한 네. 게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정말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그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서 네. 이러한 고카가세하고 교원영세하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배신하기를 엄정하게 정리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네. 이런 무슨 도둑대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 갉아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 또 뭐 김관진 뭐 수사했던 거 뭘 또 재수사한다고 하니 이게 도둑이 매를 든다는 이 적반하장이 그러게요. 아 정말 이런 반역의 시대를 우리한테 왜 허용했을까? 우리의 뼈저린 반성과 예. 우리의 연단 아,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우리 제가 우리 안진걸 임세은 두 분을 존경한 이유가 다 어려울 때 이 촛불 광장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불꽃을 이 민주주의의 불꽃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오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 두 분 TV에 제가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유,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었고요. 예. 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우리가 저들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저런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우리가 흔들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맞습니다. 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같이. 네. 아유, 우리 대표님 너무 든든하고 훈훈하고 큰 힘이 됩니다. 네. 임세은 선생님께서도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송 대표님도 이제 또 다음 일정 엄청 바쁘세요. 지금 7월 30일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정권 퇴직 열의대회 송영길 대표님 직접 참여하십니다. 임세은 선생님도 발언 있습니다. 8월 15일 광주에서 정말 초대규모로 진보중도 보수연대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응원하는 사람 다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집회를 준비하고요. 9월 10일은 충주 이렇게 서울에서 전개되는 촛불집회와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뭐 구속이 안 된다면 싸워 내겠습니다. 7월 네. 30일 포항, 네. 8월 15일 광주, 9월 10일 충주 가서 네. 우리 다 와주십시오. 예. 정말 제가 살아가는 우리 광주 전남 우리 시민들과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저 임세은 선생님 마무리 발언 준비하는 동안 우리 안진걸 TV에서 1000명이 넘고 임세은 TV에서 300여 명 또 김현성 TV
그리고 인사이트TV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고, 특히 인사이트TV 강민수 대표님은 송영일 대표님 광팬이십니다. 참고로 인사이트TV라고 지금 현재 이제 2만 5천 3만 300명을 돌파했는데 작지만 강한 TV가 있습니다.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송영길TV가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4만 7천 700명인데 안진걸TV보다 구독자가 적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민족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민족과 민중의 참다운 지도작감. 많은 분들이 송영길이 재발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진보중도 보수연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송영길 대표님이 광팬이 되어 있는데, 송영길 대표님, 송영길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인사이트TV, 임세현TV도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해주시고, 임세현 소장님 마무리 말씀, 송 대표님 마무리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오늘 송영길TV를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컨텐츠를 네, 지금 올리고, 올라오고 있네요. 네. 네, 내일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검찰 문제에 대해서. 네. 네. 좋습니다. 송영길TV 구독, 좋아요. 자, 임세현 소장님 마무리 말씀. 그 윤석열 정권 시작된 지 한 1년 정도 흐르는 동안 저희는 그 1년에 한 반 이상을 어쨌든 뭐 거리를 나가든 뭐든 계속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쳐있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이고 불빛이 안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도 않았고 뭐 안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네. 있었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송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좀 싸워주시고 검찰에 맞서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이제 약간 좀 지쳐 있었던 마음이 약간 좀 풀리면서 이렇게 뭔가 위로를 받으면서 또 같이 힘을 약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우 감사하게 느끼고 그리고 아까 송 대표님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헌법에는 권력이란 용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권력은 누구냐? 대통령한테 주는 권력이 아니라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권력은 그거 네. 하나고 대통령과 뭐 이런 재반상 다 권한입니다. 권한. 그것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근데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한테 그게 객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권한 이 집단은 정권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지쳐 쓰러질 것이고 우리 국민은 훨씬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힘을 더 보태 주셔서 저희랑 함께 해 주셔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안 보이게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역시. 민주당 의원님들도 네. 뭐 여러 가지 일 많으신 거 저희도 다 아는데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 중에는 지금 뭐 여기 안에서 개판이 뭐니 나오는 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한가해 보이는 얘기다라고 보여지고 제발 그 169석을 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위해 저 정권과 싸우는 데 좀 한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우리 역시 임세현 사이다. 임세현 식당TV 구독 좋아해 주시고요. 여러분 송 대표님 마무리 말씀 전에 자, 일제히 지금 송 대표님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송영길TV 구독 누르고, 자, 박수! 네. 와! 그래, 송 대표님 박수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수 좀 올려주세요. 네. 아, 막 올라옵니다. 이제 박수가 송 대표님, 김경남님께 송영길 대표님 응원합니다. 제발 미친 정권 퇴진시켜주세요. 김수님께 싸우라, 야당! 황수만님 짝짝짝짝! 김난희님 짝짝짝짝!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임세식당TV에서도 여기는 역시 갓세은이네요. 아, 여기는 송영길 대표님보다는 임세은 소장님은. 아닙니다. 다. 희영님께서 귀한 걸음 해주신 송님 감사합니다. 사랑되는 이메일님 짝짝짝짝, 네스팀 짝짝짝, 이석팀 짝짝짝짝. 아주 계속 박수 보내주세요. 송영길 대표님은 진짜 박수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원래 이재명과 송영길을 못 지키면요. 이건 대한민국 야당과 민주주의와 촛불혁명이 다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윤석열을 거꾸로 뛰는 엄청난 동력이 지금 훼손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송 대표님 네,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다음 일정도 네. 있는데 이미 늦으셨는데 아 이거 산삼순배 하나 드시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광고해 주시는 건데 네. 네. 정말 훌륭한 진보계 유튜브에 다 광고해 주시는데 정말 몸에도 좋은 한번 네. 드시고 힘내시면서 하십시오. 네, 산삼순배감 아이보험 체크 광고는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1분 틀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스스로 되뇌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걸 사회각도로 해석하면 육신의 구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라. 민주당 의원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후폭풍
저리 가라 그럽시다. 이 제 무슨 후폭풍? 아니 이렇게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난도질하고 당 대표를 전 대표를 죽이려고 그러고 국민들 이렇게 부정부패를 하는데 뭘 쫄고 후폭풍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어진 헌법적 탄핵 속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거를 바로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지난 촛불정부 때 줬음에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쫄지마 민주당. 할 수 있다. 아.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이지도 않아요. 감옥에 가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죠. 믿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김선생 저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손 대표님. 정말 대형 유튜브나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부르셔서 바쁘실 텐데도 사실 우리 안녕을TV, 임선식당TV, 인사이트TV는 김현상TV는 작은 유튜브인데도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이 누추한국까지 더더욱 감사드리고 작고 부드럽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해주고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송 대표님의 품성과 따뜻함, 자상함이 잘 느껴지는 방송이었고 또 방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7월 30일 포항집회 7월 31일 4시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때 4시 광주의 대규모 집회 꼭 송영일 대표님과 임세수장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내일 스픽스에 송 대표님 마키아벨리 임세수장님은 끝방토론 저는 정치본색 이렇게 다 나가는데 스픽스 임세수식당 안진글TV 송영일TV 인사TV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방송 마무리 되겠죠? 네. 예, 아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글램버. 아 글램버. 예, 글램버 선크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글램버 선크림 아이크림. 아, 제가 예. 선크림. 와.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알아서 돼. 특미님. 이거 네. 손 대표님 선물 하나 드리죠. 네, 선크림. 네, 필요해. 선크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스픽스에서 네. 많이 팔려갖고 네. 안진글TV 임센TV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임센TV는 판매하다가 선크림. 거리를 많이 다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크림. 맞습니다. 이제 글램버 선크림 아이크림이 송영기 선크림 송영길 아이크림이 되었습니다. 네. 예, 산삼순백과 마이봄 체크 늘 감사드리고요.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송영길 대표님과 임세은 안진근은 끝까지 잘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